간이나 췌장 건강이 최악인 상황이 암이다. 간암, 췌장암이다. 왜 이렇게 췌장, 간이 급속히 나빠졌을까? 술, 담배, 비형, 시험관염 바이러스. 지금도 암의 발생 원인과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췌장암, 간암 모두 음식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다. 과식열량 과다 섭취에 운동 부족, 혈당 조절 실패 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경각심 차원에서 간암, 췌장암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 술, 담배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데 여자 환자 왜 이렇게 많아? 2023년 발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간암은 2021년에만 1만 5,13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췌장암은 8,872명이다. 둘 다 여자 환자가 꽤 많다. 간암은 남자 1만 1,207명, 여자 3,924명이다. 특히 췌장암은 여자 환자가 4,280명으로 남자 4,592명과 거의 비슷하다. 암 발생의 최대 위험 요인인 술, 담배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여자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식습관의 변화가 거론되고 있다. 췌장암의 원인, 치생활 관련성 갈수록 커져. 갑자기 당뇨? 췌장암의 원인은 유전, 흡연, 비만, 당뇨, 만성 췌장염, 음주, 화학물질 직업 등 다양하다. 최근에 특히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식생활 관련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췌장암 예방을 위해 금연과 함께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고열량 음식 섭취 운동 부족이 원인인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췌장암 환자의 당뇨 유병률은 28에서 30%로 일반인의 3배 이상이다.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미 있는 당뇨병이 악화되면 췌장암을 의심하는 게 좋다. 간에 지방 너무 많이 쌓였어.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암 원인 2위. 대한간학회의 자료 2021년에 따르면 간암의 원인으로 술을 안 마셔도 걸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13.6%나 됐다. 알코올술은 12.3%다. 최대 위험 요인은 B형 간염 58.4%이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술, C형 간염 10.0%보다 더 위험한 간암 요인 이유로 나타났다. 술을 안 마셔도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즐기고 운동에 신경 쓰지 않으면 간에 지방이 쌓여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 식습관 관리, 신체 활동 필수. 췌장암, 간암 예방에 좋은 생활은? 췌장암, 간암 예방도 식습관 관리, 신체 활동이 필수다. 암세포가 움트는 것을 줄여주는 항산화제가 많은 채소과일을 충분히 먹고 몸에 쌓인 열량을 사용하는 운동도 해야 한다. 갑자기 생긴 당뇨병 등 몸의 징후를 빨리 알아채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안 한 중년 이상 연령대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암을 늦게 발견하면 돈도 많이 든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내 몸에 관심을 기울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